혹독한 모래바람이 찾아온다. 사람은커녕 나무 한 그루조차 살기 힘든 땅. 여기에 맞서 숲을 일궈낸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온다. 지난 20년 동안 800만 평의 사막을 숲으로 되살려놨던 이니짠과 남편 바이완샹. 그들이 일군 숲의 얘기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전설로 다가왔다.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성도 호호호트에서 기차로 6시간. 불현듯 거대한 모래 언덕이 신기루처럼 앞을 가로막는다. 황사의 진원지자 움직이는 모래 언덕으로 유명한 모스 사막이다. 한반도 면적에 달한다는 모스 사막은 스쳐 달리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들게 한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모래 언덕 사이 사막 녹색 생태원이라는 큼지막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녹색 생태원이라곤 하나 그저 우리에게 헐벗은 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척박한 모래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 나무들이 얼마나 고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뿌리는 물을 찾아 10여 미터씩 옮겨 다니고 물기가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잎을 피워낸다. 황량한 사막 위에 숲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징베이당, 보배로운 우물이 있다는 곳. 여름 더위에 지쳐있던 염소들은 이곳에 와서 비로소 시원한 샘물로 목을 축인다. 사막에 녹색 생태원이 생긴 이래 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이곳 징베이당의 주인은 바로 이니짠. 올해 40살의 여자다. 那个南瓜，瓜，嗯，知道不知道？去他们吃那个红的那种红瓜。他 심은 호박과 옥수수밭을 지나 그녀를 따라가자 아담한 양수장이 나타난다. 사막에 물을 뿜어내는 심장과 같은 곳. 매일 양수장을 통해 뿜어나온 물은 작은 도랑을 따라 전답 곳곳으로 흘러가 옥수수와 잠두콩, 호박의 뿌리를 적신다. 그러나 이 달콤한 물소리가 사막에 길을 내기 시작한 건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불과 5년 전. 主要是有了水特别的高兴，心情就一下子激动的说：“哎呀，沙漠里头还有水，啊，这个见有水的话，那说明人能活了，这树更能活了。”
현재 징베이당에 있는 밭은 4,000평에 달한다. 비록 모래땅이지만 여기엔 옥수수들이 자라고 그 사이사이엔 잠두콩들이 자리를 잡아 자투리 땅이 남아 노는 곳이 없다. 이 풍요로움을 잊게 한 건 이니쩐과 남편 바이완샹이었다. 부담스럽게 잘 자라준 쓴바귀. 향긋한 냄새를 전해주는 향채꽃. 노란 오이꽃은 부끄러운 듯 탐스런 오이를 매달았고. 여름 햇살에 속살을 키워가는 수박들. 누가 이곳이 몇 년 전만 해도 사막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 반 옆에 자라고 있는 이 잘생긴 백양나무는 이니쩐 부부에 의해 10년 전 심어졌다. 옥수수밭을 건너 백양나무 잎새에 찾아든 바람은 이제 더없이 감미롭고 부드러운 향기로 나무와 함께 살아간다. 평화롭고 고즈넉하기만 한 징베이당의 아침. 동이 트자마자 다시 분주한 일상이 시작된다. 징베이당의 식구는 일손을 도우러 온 몇몇의 친척과 소 10여 마리, 그리고 염소 100여 마리. 가축을 위한 건초 작업은 한여름 더위에서도 계속된다. 하지만 이런 노동조차 이들에겐 고됨보단 풍요로움으로 다가온다. 아무도 살 수 없었던 땅에 나무가 자라고부터 가능해진 일이다. 황량했던 사막이 푸른 초원의 풍성함으로 변하기까지의 세월. 그 오랜 세월이 결과했을 한 처녀를 이렇듯 부지런하고 나기처럼 억척스런 여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오후 2시, 불길한 예감처럼 모래바람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안으로 피하고 숨죽이며 이 공포가 물러가길 기다린다. 풍요롭던 땅에 인적조차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것. 바로 황사였다. 황사철인 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바람은 사막 끝 어디에선가 소문처럼 찾아왔고 잠들어 있던 모든 모래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 모래바람 속으로 이니전이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전진해 나간다. 그리곤 거친 모래 언덕 위에 뭔가를 파종하기 시작했다. 풀씨였다. 이 풀씨들이 빨리 싹을 틔우고 뿌리를 뻗어야만 모래를 붙잡아둘 수 있다. 모래들이 움직이는 한 그녀가 심고 싶은 어떤 나무도 이 사막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풀 하나하나는 바람에 맞서 그녀가 뿌린 풀씨들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다. 풀과 함께 심어진 나무들은 이제 단단하게 모래 속에 뿌리를 박고 모래바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모래바람 끝에 남겨진 적막감. 사막에서 살아내기 위해선 이렇듯 치열한 투쟁이 필요한 것일까? 심은 지 2년 됐다는 양수라 불리는 이 백양나무. 백양나무는 모래바람에 뿌리가 훤히 드러나고 핥히면서도 결코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곤충 한 마리. 이 모두는 장차 사막의 주인이 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풀 한 포기 없던 사막에 나무 방벽을 세우고 생명을 불러들이기까지. 여기엔 사막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자의 삶이 흐르고 있다. 20년 전 꽃다운 나이였던 이니쯔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시집 온 이곳은 온통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사람을 처음 본 처녀는 허겁지겁 뛰어갔지만 그는 발자국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너무도 사람이 그리워 발자국이라도 품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모래바람은 결국 품고 있던 발자국마저 앗아가고 만다. 울다 지친 그녀는 체념하고 돌아와 모래 속에 절반이 잠겨버린 이 토굴에서 남편과 함께 삶을 시작했다. 매일 밤낮으로 공격하는 모래바람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고 한낮에도 촛불을 켜야만 앞을 분간할 수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의 방편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니전이 나무 신기를 작정하고 사막에 나섰을 때 이곳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황량했다. 처음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려 19km나 떨어진 곳까지 당나귀를 끌고 가 묘목을 사와야 했다. 오는 도중 모래바람을 만나 길을 잃기도 했고 겨우 당나귀 꼬리를 붙잡고 헤쳐나오기를 반복해야 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한계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그녀가 가진 건 사막이었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당시 나무 심는 유일한 동지는 남편 바이완샹뿐. 두 사람은 땅이 얼지 않는 한 봄에서 가을까지 사막에서 살았고 온종일 모래를 파고 옮겨가며 묘목을 땅속에 묻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이니전의 손은 거칠어졌고 곱던 얼굴엔 바람 자국이 선명히 새겨졌다. 사막을 떠나고자 했으나 눈물로 호소하는 남편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는 그녀. 시간이 지나자 그런 인입전을 돕기 위해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함께 풍찬 노숙을 하며 나무를 심기도 했다. 이 사막이야말로 이니전과 남편 바이완샹의 땅과 눈물이 녹아있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손수 완성해낸 묘목장엔 수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제각각 키높이 경쟁을 벌이며 사막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모래밭에 가지런히 심어놨던 묘목들은 무성한 가로수로 자라 싱그러운 바람소리를 품고 있다. 20년 세월, 징베이당의 숲은 그렇게 태어났고 징베이당을 찾아 나무 심기를 자청해오는 친척들도 생겨났다. 모래땅인 까닭에 가시문 나무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고 1년이 지나야만 뿌리가 모래에 안착된다.
현재 매일 찾아다니며 물을 줘야 하는 나무만 무려 2만여 그루.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여름 더위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스며들게 해야만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푸른 잎을 매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라 유라 我求你退呀退呀我是你유라 유라 我求你退呀退呀我是你 유라 유라 我求你退呀退呀我是你起来유라하다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준다 해도 하늘이 하는 일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유라 유라 我求你退呀退呀我是你起来유라하다유유라 유라 我求你退呀退呀我是你起来유라하다유. 하루의 대부분, 1년의 절반 이상을 숲에서 보낸다는 이미전. 오늘 그녀가 하는 일은 벌레잡이다. 주로 땅속에서 서식하는 이 벌레는 무리 지어 살면서 한창 성장기의 나무에게 해를 끼친다. 三牛牛，三牛牛。对，三牛牛。它主要是这个吃树吃那个大树，它吃不死；主要是吃那个小树了，它吃怎么办法？吃小树。对。要吃那个树的什么部位？啊，它吃那个树叶，把那个叶子照各个地全部把那个吸收的，那个水分都照那个叶子各地，还那个老干燥各地全都吸走了，它都吸走了。 비록 선의의 경쟁을 하며 숲의 식구로 살아가지만 벌레를 잡는 이유는 나무를 괴롭히기 때문. 온종일 숲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은 이렇듯 끝없이 계속된다. 이 작은 벌레는 여린 줄기에 마디를 갉아먹어 작은 바람에도 가지를 부러지게 만든다. 그렇다고 이 너른 숲의 벌레를 일일이 잡을 수도 없다. 약을 치면 쉬운 일이련만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렇게 일일이 보살피며 가꾼 800만 평의 숲. 여의도 면적의 9배. 우리에겐 아직도 황량한 사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겐 이 숲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향기로운 곳이다. 三个老母也把山下。
오늘 잘생긴 나무 두 그루가 이니전의 형부와 먼 친척 아저씨에 의해 수확된다. 이 정도의 나무라면 양 한 마리는 너끈히 살 수 있는 금액. 수확된 나무는 나무가 드문 인근 지역에 팔려나가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날 오후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 징베이당. 都 碰着慌， 是要吃别下了吗？这些还。 어느새 마당 한쪽에선 건장한 남자들이 나서 그동안 키워왔던 살찐 양을 잡는다. 사막에서 양을 잡는다는 건 아주 큰 잔치가 아니라면 보기 힘든 일. 부엌에선 여자들의 음식 만드는 손길도 분주하다. 오늘은 이니전의 시어머니 왕시웅 할머니가 생전 처음 며느리로부터 생신상을 받는 날. 잔치엔 특별히 유랑 가수까지 찾아왔다. 평생 숲을 가꿔 전국 노동 모범이란 칭호까지 받은 이니전을 위해서다. 시집온 이래 오로지 척박한 사막에 나무 심는 일에 매달려 시어머니에게 산신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했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 숲이 만들어지고 숲은 이렇듯 이웃과 친척을 불러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주었다.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기까지 그녀에겐 또 하나의 아픈 기억이 있다. 찾아들은 조산의 꺼, 둘째는 유산했으며 셋째는 바구니에 들고 다니며 나무를 심어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후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을 것이다. 밤중이라도 고단한 물주기 작업은 계속된다. 아무리 많은 물을 주어도 여름 더위에 땅이 쉽게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운 날씨라면 아무리 몸을 바삐 움직여도 일손이 부족하기만 한데 오늘은 읍내에서 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이 돕고 나섰다. 매번 주말마다 찾아와 일손을 돕는 아들과 이니전 부부가 치러내는 전투와 같은 밤샘 물주기 작업. 평생 이 고단한 노동을 해왔지만 이니전 부부는 이제 행복하기만 하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 튼실하게 자라주는 나무가 있고 무엇보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快快快快快 이니전의 노력은 이제 그녀의 삶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 이니전의 삶을 배우고자 찾아온 이들은 먼 읍내 우선치에 있는 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사막엔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황량했던 사막에 지금까지 이니전 부부가 심은 나무만 약 80만 그루. 그것을 인정받아 이니전은 지난 2001년 전국 노동 모범으로 선정됐다.
우리와 달리 사막에서 이 가을은 나무 심는 계절이다. 요즘 심는 나무는 쌀이오. 자, 다이쿠레. 아이, 이하 지금 3년 개회, 3년 개회. 3년. 사막의 버드나무라 불리는 쌀이오는 매년 줄기를 잘라줘도 이듬해 봄이 되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줄기가 생겨난다. 베어진 줄기는 옮겨와 다시 1m 길이로 토막내어지는데 이것이 사막에 심게 될 묘목이다. 이렇게 묘목 만드는 법은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심어온 이니전 부부의 경험에서 나왔다. 버드나무 줄기를 뒤틀어 능숙하게 묘목단을 메고 있는 40살의 이니전. 그녀는 이렇듯 묘목을 업고 모래 언덕을 오가며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나무 심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4~5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거기에 나무 줄기를 넣고 젖은 모래를 채운 다음 발로 꼭꼭 눌러주면 된다. 버드나무 묘목의 생존율은 약 60%. 살아남은 묘목은 이듬해 줄기 곳곳에 눈이 생기고 뿌리를 얻어 10년 후면 무성한 숲의 주인이 될 것이다. 묘목을 심고 나면 가을 막바지에 해야 할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수확이 끝난 옥수수대나 인근 지역에서 베어온 잡목들을 모아 모래에 묻어주는 일명 풍조 작업.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이 작업은 우선 구덩이를 판 다음 옥수수대와 잡목들을 묻어주게 된다. 그것은 마치 모래 언덕 위에 치는 바리게이트와 같다. 여느 농촌 같으면 수확을 끝내고 휴식기에 들어가 있을 즈음인데 찬바람 속에서도 계속되는 모래바람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사막의 나무 한 그루는 이런 과정을 통해 죽지 않고 이듬해 잎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분주한 작업이 끝나고 이니저는 이제 혼자 풀씨를 채취한다. 얼마나 많은 풀씨들을 이 모래 속에 묻어 싹을 틔워야 바람에 모래들이 들뜨지 않고 나무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것일까? 이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 스스로 자라난 것이 있던가. 사람의 손을 빌리고서야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사막의 주인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징베이당에서 차로 3시간. 이 아담한 벽돌집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 지난 2005년, 녹음이 한창이던 음력 6월 29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펑찌팅. 여기서 나무 심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는 나가면 지금 밖으로 그쪽 밖으로 가면 그쪽이 또 맨 사막이고. 유난히 담배를 즐기던 주름 속에 해맑은 미소를 갖고 있던 그는 죽기 1년 전 자신이 최초로 심었다는 키 큰 나무를 가리키며 너무도 대견해했었다. 최초로 이곳 사막에 들어와 30년 동안 사막 700만 평을 거대한 숲으로 만들어 몽스 사막의 전설이 된 사람.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엔 그가 사용했던 괭이 자루며 어깨에 메고 다녔을 풀씨 자루만이 생전에 고단했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 做的这个事情就好像是就说呀，感觉到是自个儿把这么多啥，全部现在凑成零数，就好像对这日子吃苦心，这个大，哦，就是叫全国都叫这些人把现在这海里子弄坏的，起码就中国海里好了。 재작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불편한 몸에도 우리를 숲으로 이끌었다. 그리곤 자신이 평생 읽어왔던 숲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었다. 아직도 심어야 할 땅이 200만 평이나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아마 지금까지보단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을 이겼던 그도 병마인 폐렴만큼은 이기지 못했다. 我爸就是走到就是他离去世的前六七天，我妈当时拉着摩托车，摩托车拉着他在大漠里面转一圈，回来就流着泪说：“孩儿啊，我最大的希望就是依托给你了，我还没有完成我的心愿，希望您继续能完成我的心愿。” 평생 그가 심어놨던 잘생긴 백양나무 아래 그가 가장 즐겨 불렀다는 노래가 바람처럼 흐른다. 6월이라 정말 무덥구나. 하지만 사막의 싸류는 잘도 자란다. 그를 아꼈던 친구와 양떼를 치는 목동 곁에 펑찌팅은 여전히 살아있다.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숲을 만들어줬던 위대한 사람으로. 현재 모스 사막엔
펑치틴과 이니전으로부터 배워 나무를 심기 시작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일구고 있는 숲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3,200만 평. 사람들은 이제 기억할 것이다. 비록 사막과 맞서 싸워야 하는 고단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이 작은 발자국이야말로 숲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었다고. 예사나가나다사요 마리리사나나가사 就是那个地上我们花果，果树上那个南来哟。